날은 온화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할 텐데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짙은 안개도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고요. 안개에 먼지까지 시야가 답답하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운전이나 바깥 활동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과 영동, 경북권 남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폭설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서울과 전주는 1도, 광주는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제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 아침에는 살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